예.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일동 면민 여러분,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국민의힘 포천 인원소통본부장 최홍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국민의힘 선거사무원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전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사탕발림의 립서비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집권을 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 그들은 누구나 잘 사는 나라,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나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쳤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그들에게 5년의 정권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서민, 소상공인, 기업, 나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외교, 안보, 국방이 든든해졌습니까? 청년들의 미래가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5년간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 후 첫 업무가 일자리 상황판 쇼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집값이 안정이 됐습니까? 또 세금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나눠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의 경제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값, 집값 잡겠다고 5년간 29번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은 분당 위에 천당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주도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장하성 경제수석, 김상조 정책실장은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에 가서 후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나라 빚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임기 초 600조의 부채가 임기 말 5년 만에 1000조가 넘는 500조가 플러스된 1000조 국가의 빚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부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이재명 후보를 저희가 5년 동안 또 맡겨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3월 9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우리 일동 면민이 밀어주시면 대한민국이 확 바뀔 것입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이번 20대 대선 선대본부에서 최춘식 국회의원님의 역할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선대본부장을 맡고 계시며
코로나 회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시기였습니까? 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던 지난 15일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후보의 첫 10대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공약이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특별 본부 설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정치 방역인 백신 패스 철폐와 백신 접종 강제 철폐를 지지자들과 함께 국회의원님 중 유일하게 정치 방역의 부당성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윤석열 후보의 10대 선거 공약에 선정이 되었고 마스크 없는 거리두기 없는 제한이 없는 일상으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 방역 철폐에 노력해 주신 우리 지역의 최춘식 국회의원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일동 면민 여러분, 대장동 사건으로 감옥에 갈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전과 사범으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말 바꾸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지난 5년의 어두운 과거를 잊고 윤석열 후보와 함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는 3월 9일은 우리의 삶, 우리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미래를 바꾸는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오는 3월 9일 국민의 선택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하나된 대한민국과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과 경제를 살리는 국민의 힘을 믿어주십시오. 아니. 윤석열 후보를 믿어주십시오. 무능 무지의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권을 교체할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3월 9일에는 일동 면민과 함께 포천 시민이 함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시면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3월 9일에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 연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원 민원소통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